스텝이 꼬여. 네,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뇌진탕이나 뭐 하여튼 넘어져서 사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모니터 안 했네요. 저번 주에 나온 그 얘기죠. 저번 주 나온 이야기인데. 아니 사실 이게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 정답이 필요 맞을 필 오시죠. 힐 힐도 오고 필도 와요. 필이 오시죠. 힐도 필이 확인합니다. 재밌게 맞아줘요. 저희 우리 직원들이 약간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 예,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합니다. 스카프입니다. 어, 왜냐면은 아, 아이즈 스카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예.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죠. 스카프를 너무 꽉 해서 이게 숨을 잘 못 쉬게 된 거지. 그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아니,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아, 진짜로. 그게 아니라 스카프가 네. 걸리면서 목을 순간적으로. 이유. 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꽉 맸다고 하면 안 돼요. 이 폐와 이 뇌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나와 나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랑 이거랑 연결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있잖아요. 그 스카프 맨 여자분 있잖아. 1년 되신 분. 택시 찡긴 거지. 그렇죠. 문에 차 차고. 그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찡긴 거야.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틈새 낀 스카프에 목이 졸려 질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이 늦어버린 기실 씨. 긴 스카프를 대충 누른 채 택시를 잡아탔고 놓고 온 휴대전화 때문에 다시 내리게 되는데 그 순간 스카프가 택시의 문에 끼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이 딸려오는지 모른 채 운전한 택시에 끌려 그대로 사망한 것. 주란이 또한 쇼핑 중 마음에 드는 스카프를 하나 구입했고 스카프를 착용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낮추는 순간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스카프가 끼어 빠지지 않았고 당기면 당길수록 더욱 날려 들어가는 스카프에 결국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말하는데 스카프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세기 모던 댄스를 탄생시키며 무용계에 큰 영향을 끼친 현대 무용의 어머니 이사도라 던칸. 하지만 안타깝게도 4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스카프. 이사도라 덩컨은 평소에도 긴 스카프를 즐겨 매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1927년 그날도 긴 스카프를 착용한 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오픈카에 올라탄 그녀. 그런데 목에 두른 스카프가 멋지게 휘날리던 그때 스카프 자락이 뒷바퀴에 감기면서 그녀의 목을 잡아당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목이 졸려 숨지고 만 이사도라 던칸. 도대체 어떻게 스카프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스카프는 소재가 얇기 때문에 강도 또한 약할 것 같지만 여러 명의 성인 남자가 잡아당겨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한데요. 때문에 이대로 목을 쥔다면 마치 교수형을 당하듯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가? 또 스카프를 두르는 목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마찰 면적이 넓고 어깨가 받쳐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카프 게임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주라니가 사고를 당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디딤판과 측면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바로 이 사이에 스카프가 끼게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스카프가 어떻게 끼이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카프를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가까이 하자 자,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스카프. 작은 틈새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진 스카프는 너덜너덜 에스컬레이터의 기계 내부에 끼어 있었는데 만약 실제로 사람의 목에 감긴 스카프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마네킹에 약 55kg의 추를 달고
이미 스카프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출발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맥없이 뒤로 넘어지고 마는 말이. 그리고 틈새에 낀 스카프가 딸려 들어가면서 쓰러진 마네킹의 목을 강하게 조이는데, 자, 실제 사람이었다면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은 물론 스카프에 의해 질식할 수도 있는 상황. 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센서가 장착된 엘리베이터라면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없는 일부 엘리베이터의 경우 스카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데, 자, 이번에도 실제 과정에 마네킹의 스카프 자락을 문에 끼게 한 뒤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스카프가 팽팽해지면서 마네킹의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층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에 의해 문 끝까지 딸려 올라가는 마네킹. 실제 사람이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자동차 문에 스카프가 끼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면? 마네킹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넘어지는 마네킹. 하지만 자동차에 낀 스카프는 빠지지 않고 마네킹은 스카프에 목이 묶인 채 자동차에 끌려가고 맙니다.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실험 후 스카프에 단단히 조여있는 마네킹의 목과 아주 희한하게 안 풀리네요. 근데 땅이 심하게 긁힌 흔적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퀴 사이로 말려드는 스카프. 빠르게 돌아가는 힘에 의해 뒤로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스카프 끼임 사고. 실제로 2007년 1월 숨진 채 발견된 호텔 종업원 김모 씨. 그는 빨래를 하던 중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대형 건조기 롤러에 감기면서 질식사했고, 미국의 스테파니 카프룩이라는 여성은 회전 중인 세차용 브러쉬에 스카프가 걸려 위험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스카프와 같은 어떤 도구로 목이 졸리게 되면 내로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로 4에서 5분 이상 지나면 심장이 멈추게 되어 질식사하게 되는데요. 특히 차바퀴나 오토바이 바퀴 등 기계적인 힘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는 기도가 폐쇄되며, 심한 경우에는 기도 파열,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장신구로만 여겼던 스카프. 하지만 방심한 사이 흉기로 돌변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목을 감고 길게 남은 스카프는 예쁘게 매듭을 지어 짧게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카프를 길게 스타일링했다면 차에 타고 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때 특히 주의하고, 스카프가 어딘가에 낀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땐 억지로 빼려 하지 말고 주변에 가위나 칼 등을 이용해 잘라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도 순간의 실수로 위험할 수 있는 장신구는 또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귀걸이를 장시간 착용하거나 장난으로 잡아당기는 경우 귓불이 반으로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커다란 메달이 달린 목걸이를 착용하고 아래 위로 뛰거나 달리기를 할 경우 메달이 치아에 부딪혀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빛내주는 다양한 장신구. 하지만 순간의 무주의로 인해 위험한 흉기로 돌변해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